지난 3월 대구 경북 지역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늘었지만 생산과 투자 등의 지표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.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발표한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3월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3월보다 8.9% 줄었고 설비 투자 지표인 기계류 수입은 18.9%, 수출은 15.9% 감소했습니다. 취업자 수도 지난해 3월보다 4만 3천 명이 감소해 고용률 60.8%로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. 다만 대형 소매점 판매는 3.3% 증가했습니다.